가자.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집이에요. 진짜. 네. 이거는 전용도로 같아. 그렇지, 우리 전용도로죠. 사람들이 안 와. 이거만 돌 하나 세울까? 오, 피네. 오, 다 넘쳤네. 목베기롱이. 우리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목베롱인데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. 뭐 얘는 가을 돼야 빨거죠? 그렇죠. 얘는 가을 돼야 빨거죠. 단풍이니까. 종류가 그런 공작 단풍입니다. 그래서 35년을 자란 겁니다, 여기서. 35년? 저 키워서. 최고의 조경이네요. 네. 너무 예쁘다. 그림 같은 거. 저 뒤에 나무들이 너무 예쁘네요. 아, 차태현 씨 좋겠네. 아.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또 저 손자, 손녀들이 너무 좋아해요. 좋아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정말 그림 같은 길이네요. 정말 땅하고 나무는 정직해. 내가 해주는 것만큼 신경 쓰는 것만큼 만족해하고 똑같아.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. 이렇게 좋은 자리가 될 줄은 사실 몰랐죠. 40년 정도 됐나? 아버지한테 이것을 매입하면서 그때 아버지 하나도 안 깎아줬다. 그때 가격. 그때는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일단 그냥 해놨는데 이렇게 멋진 데가 돼서 우리가 그 후에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 줄이야. 멋지네. 이렇게 보니까 멋져. 멋져요. 나는 여기 온 게 후회는 없지만 단지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. 오고 가고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우리 아들들이 운전기사를 하나 붙여주면 어떨까? 내가 어쩌나. 너무 늙었어. 너무 늙어서 둘이 즐기면서 다니기는 너무 힘들어. 참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. 뻐꾸기도 울고 막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고. 누구 먼저 가서 혼자 산다 할 때는 아, 좀 우울증이 올 것 같아. 여의도 살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자기가 이렇게 녹음하고 늦게 오고 이러면은 많이 기다려져. 그럼. 그래요. 그리고 지난번에 허리 다치고 또 혀 수술하고 올 때 아, 그때 무지하게 아팠거든. 그때 내가 시 쓴 거 안 읽어줬지. 너무 아픈데 자기 간호하는 건 미안하고 둘이 다 늙었는데 네. 나만 아프다 소리 헛소리 듣고 썼어. 내 신음에 아내가 눈을 떴다. 그래도 미동도 없다. 난 괜찮으니 잘하고 밤샘 간호하는 아내에게 말했다. 마음은 숨기고 싶었는데 몸이 또 말을 하고 있으니 미안합니다. 이 말은 어제 한 소리고 고맙습니다. 이 소리는 다시 하지 말라 했으니 오늘은 할 말이 없다. 아내 손 잡은 팔이 힘이 녹아 스르르 풀린다. 등 돌린 아내 어깨가 벽처럼 높다. 아유, 제 아내가 울어요. 1월 달에 넘어지고 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그 진통이 보통 아픈 게 아니야. 이렇게 아플 때 아내한테 뭐가 쓰여졌다. 유서 같은 뇌를 쫙 짜서 나온 게 있다면 아마 제일 남는 거는 아내 사랑하는 마음? 그게 제일 많이 남을 건 쫙 짜면은. 46년 되셨는데 여전히 눈물 날 것 같아요. 저 우리 늙을 때 저기 나도 좀 잘 부탁해요. 저런 거 좀 써와야죠.